야야 마스크 챙겼어? 아 손소독까지 했지. 아 그럼 코로나19 다섯 가지 챙겨. 챙겨. 1. 건강을 챙겨. 아프면 쉬기. 2. 마스크 챙겨. 창문 열기. 3. 손 씻기 챙겨. 눈, 코, 입. 노 타임. 4. 기침 예절로 소매. 5. 쪽팔 벌려 닿지 않기. 쪽팔 벌려 닿지 않기. 마음으로 안아주기. 마음으로 안아주기. 챙겨 아프면 쉬기 마스크 챙겨 창문 열기 손 씻기 챙겨 눈코에 넣어 기침 예절 어썸에 액취 아프다 싶으면 스스로 격리해 마스크 챙기고 창문을 열고 손 꼭 씻고 눈코에 넣어 기침 나 어썸으로 액취 두 팔 벌려 닿지 않기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 마음으로 안아주기 마음 속에서 곁에 두기 슬기로운 학교 생활 코로나 out 우리 모두 행복하기 코로나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주 전남 실보회에서 사회를 맡은 양성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실보 사회를 맡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전에 첫사랑의 감정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설레고 떨리고 기다려주고 반가운 마음. 어르신들을 늘 찾아뵙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혼자라는 마음에 기분이 쓸쓸하기도 하시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친구도 가족들도 자유로이 만나지 못해 답답하시고 우울하기도 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즐겁고 정말 유익한 시간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떠나보려고 합니다. 행복의 온라인 열차를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 몸 튼튼 건강박수를 준비하였고요. 건강박수 이어서 두 번째 순서 노래교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연으로 전남 최고의 인꼬 부부의 인생이 담겨있는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부부처럼 좋은 때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건강박수 선생님을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 시간에는 손 운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에는 감각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손을 통해 뇌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의 근육을 키워보는 운동을 하겠는데요. 운동을 하기 전에 뇌를 깨워주면 운동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뇌를 잠시 깨워보겠습니다. 양팔을 쭉 펴시고 손을 흔들어줍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목, 어깨, 가슴 등에 긴장을 하게 된답니다.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후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 내 긴장을 팔을 타고 손끝으로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 네, 소리를 후하고 내쉽시오. 후,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 네, 그럼 양팔을 쭉 펴시고 어깨를 위아래로 들썩들썩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깨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죠. 네, 우리 에너지가 팔을 타고 손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한 동작처럼 호흡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털면서 네. 후,
다시 한 번만요. 네, 이제 그럼 손 운동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시장에 가면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등 여러 야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네 가지를 응용해서 야채 박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해 주십시오. 감자, 감자, 고구마, 고구마, 오이, 오이, 호박, 호박,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네, 그럼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감자, 고구마, 고구마, 오이, 오이, 호박, 호박,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네, 참 쉽다고요? 네, 그럼 이 동작을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아 당신을 좋아해.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날 당신을 좋아해. 감자,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
밤새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한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한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내 모습 새기
나도 성진 가랑에 장단 맞추며 님의 꿈에 안기네 한잔 술에 취해 두 잔 술에 취해 사랑에 취해 구성진 무대를 잘 보셨나요?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부부의 모습이 늘 꿀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서로의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 부부가 그 좋은 시절을 많이 싸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에게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는데 마음의 세계를 이 부부가 배우면서 서로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알게 되고 지금은 서로가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함으로 남은 인생을 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순서로 그 따뜻하고 뭉클한 사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마음의 세계를 들려주실 마인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마인드 강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6.25 동란이 나고 얼마 후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주위에 보면 참 많은 고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6.25 때 우리 부모님들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셔서 아주 이제 그 홀로 된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6.25 동란 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남으로 이제 피난을 이제 왔는데 어떤 부인이 남편과 또 두 아이를 이제 데리고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또 아버지는 지게에 또 물건을 치고 그렇게 남으로 내려오다가 결국 이제 그 남편은 이제 죽게 되고, 그래, 거기 그 엄마와 두 아이가 이제 정신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두 아이를 피난길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젊은 부인이 그 아이를 찾아서 막 헤매고 헤맸지만 그 아이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거의 미친
마음으로 미친 모양으로 이제 월남을 해서 저 부산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자나 깨나 또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꿈에도 아이들이 나오고 그래서 거의 참 살아갈 길이 없었는데 이제 어쩌다가 주위에 또 먼 친척을 만나서 그 친척의 도움으로 식당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시작을 했는데 그 동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 식당에서 아주 싸게 이 국밥을 해서 이제 팔게 되었는데 이제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이라고 국제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 피난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그 식당이 이제 제법 잘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정신없이 이제 그 장사를 할 때는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정신만 돌아오면 잃어버린 두 아이를 생각하면서 막 무엇이야 무엇이야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찾아 헤매고 그래 하는데 그때는 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지들이 그 어른들은 또 그런 대로 동냥을 해서 먹고 살지만 아이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국밥집 아주머니 이제 그 장사집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부인은 자기 이제 자식을 이제 생각하게 됐죠. 내 아이가 진짜 살았다면 내가 그 아이를 찾으면 저 정도 아이는 되었을 건데 저 아이가 또 내 아이 같고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리 오느라 해서 이제 한 그릇 밥을 한 그릇 말아서 주고 그 소문이 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하나가 둘 되고 또 둘이 다섯 10명 되고 자꾸 오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아주머니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이제 아이들을 향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위하는 참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 자식을 잃고 그 자식들이 다 이제 아이들이 자기 자식같이 보이니까 참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겨야 되지만 그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 아이들을 하나 둘 모아서 10명이 20명 되고 그러면서 이 소문이 소문을 돌아서 많은 아이들이 거지들이 이제 몰려들었어요. 감당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올 때에 이 아이들에게 남은 음식을 이제 죽을 끓여서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남기려면 좀 깨끗이 남겨주세요. 그 이 음식들을 모아서 우리가 죽을 끓여서 아이들, 거지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 거지 아이들이 참 불쌍하니까 자기들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조금 조금씩 남기면서 전에는 막 음식을 먹고 나면 담배꽁초도 엮기도 하고 또 이빨 수시개도 넣기도 하고 했는데 깨끗하게 이제 남겨놓으면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깨끗이 씻을 것은 씻고 큰 가마솥에 이제 넣어서 그 이제 남은 음식물을 다 집어 넣어서 이제 죽을 끓였어요. 그 죽을 끓여서 아이들이 이제 줄을 서서 그 죽을 먹으면서 전부 다 그 아주머니 너무 이제 고마우니까 이 아이들은 다 난리통에 부모를 잃고 거지로 살아간 아이들. 그 아주머니에게 엄마, 엄마 하면서 막 매달리기도 하고 막 감사 표시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참 아주 행복해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이제 이 부인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 아이가 자라나면 살아있었으면 저 아이들 같을 건데 하면서 그 아이들을 내 친자식처럼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래야 이제 시간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쯤 되었을 때 그곳에 이제 수백 명의 그 고아 거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문이 이제 가끔 나면서 사람들이 어차피 점심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곳에 와서 밥을 먹고 참 배가 고프지만 반 정도는 남겨서 이제 아이들을 배급을 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아주 큰 불이 국제시장에 났습니다. 그 불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소방시설이나 또 이 소방로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 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많은 국제시장에 있는 상가들이 거의 다 이제 불에 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거지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식당이 이제 불이 타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굶어 죽는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이 식당을 살려야 돼 하면서 거지들이 막 아이들 죽을 모르고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 수당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불과 이제 싸우면서 그 속에 있는 식당 안에 주방 기구들을 막 밖으로 드러내서 이제 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겨우 이제 전소되는 걸 이제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나면 밤이 되면 도둑들이 이제 몰려들잖아요. 그 옛날 말에 뭐 물 건너 불구경 한다는 뜻, 그런 소리처럼 사람들이 이제 밤 되면 이제 몰려들어서 그 타다 남은 이제 이런 물건들 또 돈이 될 걸 다 들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그 식당을 빙 둘러서서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지키고 그 다음에 불난 그 불을 이제 끄면서 이 복구 작업을 이제 아이들이 몸소 했죠. 그래서 다른 이제 식당들은 거의 전소되고 그 주방 기구들 그 가전 제품 다 타버렸는데 그 식당은 거지 아이들이 몸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반 정도는 탔지만 빠르게 복구를 해서 다른 가게들이 이제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시기에 이 식당을 이제 개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당에 갈 곳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승업이 잘 된 거죠, 식당이. 그러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되니까 아주머니가 그 중에 이제 아이들, 큰 아이들 몇 명 또 이 아주머니를 도와서 일을 해서 이 밥, 식당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곳곳에 이제 이 체인점, 그때 우리나라 첫 이제 체인점이죠. 체인점을 이제 곳곳에 내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직접 그 식당을 경영하는 그러한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참 그 거지였지만 그들이 그 아주머니의 사랑을 입고 이제 그 엄마로 이제 모시면서 그 엄마에게 받은 그 사랑 남을 배려해주고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이제 세운 이 체인점은 이제 곳곳으로 부산 전체 이제 곳곳으로 이제 체인점이 생기고 거기다가 또 더 이제 번창을 해서 그 부산뿐만 아니고 주위에 곳곳으로 이제 그 식당들이 채워져 가고 참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살던 그들이 그 아주머니 한 사람, 좀 나보다 남을 또 이제 그 고아들 오갈 데 없는 그 거지들을 거두어 드리는
또 그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그 마음이, 그것이 아이들은 대체로 이제 범죄를 하고 또 악한 길로 가고 또 이제 도둑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주머니 밑에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그 일들을 함께 하면서 그 아이들이 아주 이제 건전하고 올바른 마인드로 그들이 자기들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서 나중에 이제 큰 이 식당을 운영하는 그러한 그 체인점의 주인이 되어서 아주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다운 마인드를 가진 자들로 이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이제 시작이 되었느냐. 이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가 정말 자기 자식 같은 그 거지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그렇게 거두어들이는 그들을 배려하는 그들을 위하는 그 마인드, 그 마음 하나가 정말 많은 젊은 거지들, 소년 거지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어둡고 정말 사고를 치고 범죄자로 살아갈 그들을 아주 선량한, 신랑한 이제 참 나라에 꼭 있어야 되는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아이들로 청년으로 이제 자라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한 사람의 정확한 올바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이제 살아가는 길로 인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지금 개인주의 사상이 너무 이제 팽배하고 이제 주위에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 동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서 뭐 사고가 나서 죽어도 한 달, 두 달 동안 그걸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이러한 핵가족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었어. 정말 이러한 사회 안에서 더 이상 이 발전은 없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부딪히고 그것밖에 없지만 이럴 때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배운다면 내 오름을 쫓아서 나만 위하는 마인드에서 나도 틀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그래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구나 하는 마음과 또 배려를 통해 또 다른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순서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이 노래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건강댄스와 특별 공연으로 노들댄스팀을 초청했습니다.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노인정, 양로원, 요양시설 여러 곳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셔서 우리 어르신들을 웃게 하게 하는 재주꾼들입니다. 공연 보시면서 신나게 웃으시고 또 신나게 따라도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동화 한 편을 보실 텐데요.
지금 보는 동화 한 편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기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건강댄스를 위해 몸을 흔드시고, 자, 건강댄스 준비! 안녕하세요. 건강댄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후. 자, 이번 댄스는 나성의 가면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댄스의 포인트 동작은 손가락을 위로 찌르면서 허리와 골반을 자연스럽게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너무 잘하셨어요. 이 댄스가 굳어진 허리와 골반을 유연하게 해주는데 정말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뭉친 어깨와 오십견에 좋은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옆으로 뻗어주시고 어깨를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다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하루에 한 번 건강체조하기 딱 좋은 댄스입니다. 건강댄스 딱 좋아! 그럼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찔러주세요. 반대로.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하나, 둘.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옆으로 쭉 어깨를 흔들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낸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두루두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네. 안녕, 안녕, 내 사랑. 다시 처음부터.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허리와 골반을 크게 흔들어 주세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옆으로 함께 있다 하면 어깨를 흔들어 주세요. 다시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찔러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마지막은 숨쉬기. 안녕, 안녕, 내 사랑.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 살아야지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 평양의 매향관이라는 기생집에 얼굴이 아주 예쁘기로 소문난 월양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시골에서 사업하기 위해 올라온 김선달이 이 월양이에게 빠졌어요. 서방님! 아,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그래, 그래. 역시 날 챙겨주는 사람은 우리 이쁜 월양이밖에 없다니까. 김선달은 항상 자신에게 찰싹 붙어서 애교를 부리는 월양이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기생과 함께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김선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골에서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에휴, 시골에서 챙겨온 돈이 벌써 이렇게 떨어지다니. 이러면 우리 월양이에게 사주기로 약속한 연두빛 비단이랑 개나리꽃 비녀를 못 살 건데 시골집에 한번 다녀와야겠군. 월양아. 네, 서방님.
내가 평양에 올라올 때 가지고 온 돈이 벌써 다 떨어졌구나. 내 집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절대 안 돼요, 서방님. 서방님, 저는 서방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돈이 이렇게 궁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땅이라도 팔아와야지. 돈?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서방님 없으면 못 살아요. 월양아, 너무 염려 말거라. 내 서둘러 다녀올 것이다. 그럼 서방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내 우리 월양이 부탁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지. 그게... 아,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어서 이야기해보거라. 제게 서방님 일을 하나 뽑아주세요. 뭐? 일을? 이는 뭐하게? 당신이 없으면 보고 싶어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이라도 쳐다보면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월양이 네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다니. 내 못해줄 것이 무엇이냐? 역시 서방님이 최고! 김선달은 자신을 이토록 사랑해주는 것이 고마워 멀쩡한 생리를 뽑아 월양이에게 주었어요. 월양이는 그 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솜에 조심스레 감싼 후 예쁜 그릇에 넣었어요. 서방님이 올 때까지 이를 보면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김선달과 월양이는 한 달 후를 기약하며 헤어졌어요. 한 달 후 김선달이 다시 평양에 돌아왔어요. 우리 월양이가 얼마나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김선달의 머릿속에는 온통 월양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아이고 나으리,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다요. 그래, 김서방, 자네도 그간 별일 없었는가? 예, 뒤에 뭔가 많이 짊어지고 오셨네요. 아, 장사할 것들 몇 가지랑 우리 월양이 선물 좀 사왔지. 월양이라면 그 매한간 기생 월양이 말씀이십니까? 그 매한간의 월양이라면 저기 수원에서 새로 올라온 선비와 잘 지내고 있던데요. 뭐? 행인의 이야기를 들은 김선달은 설마 하면서 매한관을 향해 달려갔어요. 김선달이 문을 연 그곳에는 월양이와 선비가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월양아, 내가 왔다. 월양아, 내가 왔다니까.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기생이 그렇지요 뭐. 김선달은 자신을 사랑한다던 월양이 변심한 모습에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너 내 인환에 나. 이? 무슨 이? 내가 이전에 너에게 증표로 준 그 이 내놓으란 말이다. 아, 그 이? 광에 가면 이 한 소굴이 있는데 가서 찾아가 보시구려. 뭐? 이가 한 소굴이? 광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는 월양이가 말한 대로 이가 한 소굴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돈을 따라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기생인데 김선달은 어리석게도 그 기생에게 빠졌습니다. 김선달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는 자만심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나 증오심에 빠져 평생을 분노 속에 세월을 보냅니다. 깊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디든지 빠지면 사고가 흐트러지고 우왕좌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어르신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반갑고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시간, 노년의 시간을 더 행복하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핑퐁 캠페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핑퐁 캠페인은 탁구공을 받아치는 것처럼 생각을 바꾸는 캠페인입니다. 불행은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캠페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생각을 받아쳐서 근심을 날리고 걱정을 날리고 슬픔도 날려서 남은 우리 귀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도록 해봅시다. 그럼 어르신들, 캠페인 영상 재밌게 보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강주 전남 실버 열차는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때로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에 화가 날 때 그 생각을 반격해봐요. 아이고, 예필이야! 어디 세게 세게 와! 아이고, 죽겠네. 짐이나 좀 하나 들어주지. 아이고, 저 영감탱이 죽지도 않네. 뭐요, 지금 나 욕했어? 아이고, 귓구멍은 밝아가지고 저런 소리는 잘 들어. 아이고, 내 팔자야. 잠깐만. 생각을 바꿔요. 아이고, 예쁘냐? 어디 세게 세게 와! 아빠, 우리 영감 건강하네. 목소리도 짱짜랑하구만. 역시 나는 우리 영감을 잘 두었어. 그래, 나가 아직 청춘이야. 어이, 재미 무겁겠네. 나 하나 들어줄게. 아따, 우리 영감 최고야. 우리 앞으로 알콩달콩 재미나게 삽시다. 그래, 자네뿐이요. 자네하고 나하고 치려고요. 네, 그래요. 함께 해볼까요? 다 괜찮은 거야. 다 잘 된 거야. 다 좋은 거야. 아이, 순전이네. 그 자네 손에 든 게 그게 뭐예요? 이거? 아, 홍사. 우리 큰아들이 괜찮다고 해도 아니 용산 넉하니 보냈네 그려. 근데 자네는 새끼들도 많구만. 어이, 뭐 보낸 거 없어? 자네 그 큰아들 말이여. 아이, 그 전다 다 팔아먹고 딴 거 다 팔아먹고 그 사업 다 망해먹었다더만. 그 뭔 홍사면 홍사니래. 아이, 그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 예편녀가 말하면 다 봐.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생각을 바꿔요. 아이, 순정이네. 그 자네 손에 든 게 그게 뭐예요? 이거? 아우,
알았어? 아이고, 자네 아들 말이야, 자네 아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효도를 하고 그 엄마 걱정을 그렇게 하더니 아이 커서도 변함이 없구만 그랴. 자네는 좋겠네 그랴. 아이고 참말로 좋겠구만 그랴. 그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고. 그래 우리가 이거 안 해도 좋지 마. 우리가 친구가 안 좋은가. 나가 자네 생각이 나서. 아이고 고맙네 그래. 갖고 와서 우리 맛있게 먹고 건강히 오래 살세. 아이고 그래 그래요. 먹어봐. 아이고 고맙네. 함께 해볼까요? 다 괜찮은 거야. 다 잘 된 거야. 다 좋은 거야.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네요. 근데 너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어디 용돈이 똑같냐? 요즘 물가가 니들 다 가봤지 시장에 얼마나 비싸더냐. 근데 너 아들 용돈을 많이 주더라. 근데 꼴랑 이거 용돈이냐? 어?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큰아들이 사업이 안 돼서 대출을 받고 난린데 어머니는 그 용돈 탈인하고 싶으세요? 아들 사업을 먼저 물어보셔야죠 어머니. 아이고 야 옆집 성자네는 나가 들어보니까 용돈 엄청 주더라. 어머니 성자네 가서 사세요 그럼. 흥, 좀 배워 배워.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생각을 바꿔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옆집에도 문 닫고 누구네도 못게 문 닫고 가게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 근데 나까지 챙겨주냐. 너무 고마워서 어쩌구나이. 어머니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해요. 큰아들이 너무 요즘 힘들어하는데 어머니 다음에 사업 잘 되면 어머니 용돈 꼭 올려드릴게요.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 이쁜가. 우리 며느리가 최고단께. 나 며느리 하나는 잘 봤단께. 함께 해볼까요? 다 괜찮은 거야. 다 괜찮은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생각을 바꿔봐요.